100년 출현연 새로운 100년은 국가 국민 중심. 지질자 원연. 13일 기원 100년 창립 70년 맞아. 김복철 원장 성공보다 임팩트 있고 필요한 성과 적시에. 100년. 세기 연대를 구분하는 기준이면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할 때 인용된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을 100년대계라 일컫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원 100년을 맞으며 근본에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답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미래 100년 이정표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김복철. 이하 지질자원연. 23일로 기원 100년.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기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질자원연의 궤적을 살펴보면 국내 지질연구는 일제점령기인 1918년에 시작된다. 일본은 국내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지질도를 작성. 아픈 역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연구진이 중심축이 돼 연구에 나선 시기는 해방 3년 후인 1948년. 오늘날 지질자원연의 모태가 됐다. 이 같은 이유로 지질자원연은 연구원 역사를 기원기와 창립기로 구분한다. 지질자원연은 국내 지진 측정과 자원탐사 신기술 개발, 지질신소재 개발, 자원활용과 순환기술 실용화 등 국내 지질과 자원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기념행사에 앞서 12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복철 원장은 MSA CEO 사티아 나델라의 책 히트 리프레시, 중 플랫폼은 남고 콘텐츠가 바뀌는 새로 고침의 착안. 지질자원연의 지향점으로 근본에 충실한 연구원. 함께 가는 사람 중심의 연구원. 국가와 국민에게 대답하는 연구원을 제시했다.